예당 합동 직전 총회장을 지내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여기 계시는 상당수의 많으신 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는 송황생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격려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네, 코로나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오펜하이머와 동일하게 지금 상영되고 있는 엘레멘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물과 불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로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극입니다. 그래도 찬란한 무지갯빛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로 날아갑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보통 배짱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은 서로가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우리가 우리 지역의 건강한 사회와 또 대한민국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죠. 얼마나 찬란하게 생겼습니까? 제 고향이 원래 강원도 삼척입니다. 여러분. 잘난 척, 아는 척, 못낸 척, 가진 척. 근데 여러분 연합운동을 하니까 다 귀한 사람이고 옆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오늘 이곳에 계신 분도 귀한 분들이고 오늘 성가대로 수고하신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은 독불장군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한 지역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찬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흥분하고 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짧은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님 말고 다른 분들은 좀 짧게 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우리 김대남 비서관님이 오셨네요. 보니까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